안녕하세요. 복동인의 달병 농장입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밖에 나왔는데요. 이렇게 농장 앞에 저희가 요새 코로나 4단계가 너무 심하고 이래서 밖에 잘 못 나가고 잘 못 놀고 하니까 이렇게 아이들이 너무 막 심심해하고 이래서 이렇게 보시다시피 수영장 설치해놓고 저희도 좀 시원하게 이렇게 자주 즐기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드릴 영상은 전에도 저희가 이렇게 주 4일만 이렇게 일하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렸고 주 4일 동안 이렇게 뭘 하면서 보내는지 영상을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었어요. 근데 요새 저희가 한 좀 몇 달 된 것 같아요. 한 올해는 안 했고 한 두 달 정도 됐나? 저희가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뭐 물론 좀 일이 조금 오래 저희처럼 오래 해서 그런 것도 있고요. 좀 적응이 돼서 그런 것도 있고 막 덥고 일하기도 힘들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요즘 어떻게 일을 하느냐면은 일주일에 이틀만 일을 해요. 그래서 주 2회 일주일에 이틀만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자꾸 이제 저희가 4일 할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어떻게 하면 일을 조금 더 좀 효율적으로 할까 말까 많이 고민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새는 일주일에 이틀만 일을 해도 농장 운영이 돌아가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일을 하느냐 한번 말씀을 드리려 그래요. 저희 전에 아마 대충 한번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일주일에 주 4일을 일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보통 월, 화, 목, 금 이렇게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월요일 날에는 보통 저희가 이렇게 분통하는 작업들, 이렇게 옮겨주는 작업들, 통갈이 새로 해주는 거 이런 이제 옮겨주는 작업을 주로 하고, 그 다음에 화요일 날에는 먹이를 주고, 그죠? 그 다음에 목요일 날에는 뭐 알채취하고 뭐 새끼 달팽이 이런 거 돌보고 뭐 이런 일들을 하고, 금요일 날에는 또 먹이를 주고, 이렇게 해서 주 4일 돌아갔는데 지금은 어떻게 일을 하느냐, 뭐 이렇게 막 계획을 했던 건 아닌데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일주일에 보통 주 4일을 하더라도 오전에만 주로 일을 한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오전에 이제 일을 다 마무리하고 이제 이렇게 오후에는 좀 이렇게 시간을 보냈는데 지금은 그거를 4일을 이틀로 이렇게 몰아서 해요. 그래서 월화 이틀 할 거를 월요일 날에 이렇게 하루에 몰아서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 월요일 날에 이렇게 통이라든지 하는 것들을 이렇게 오전 중에 최대한 빨리 끝내요. 예. 네. 그래서 오전 중에 빨리 끝내고 오후에 이제 사실은 이제 오전에도 웬만하면 이걸 동시에 끝내기도 해요. 막 빨리 이제 하다 보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전에 빨리 최대한 끝내고 오전 중에 시간에 끝내고 그 남은 시간에 뭐 이제 밥을 뭐 오후가 됐든 해서 오후에 밥을 먹이를 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 화요일 날 먹이를 안 줘도 되니까 월화에 몰아서 일을 해 버려요. 그리고 월요일 날 일을 다 몰아서 해 버리고 화수 쉬고 목요일 날에, 그래서 목요일 날 마찬가지로 오전에 일찍 알채취를 하고 그다음에 오후에 빨리 끝내고 오전 중이라도 빨리 끝내고 금요일 날 또 먹이를 줘요. 그러니까 이제 목금의 일을 또 몰아서 해 버리는 거죠. 예, 그래서 대신 이틀이 조금 빡세긴 하더라고요. 예, 좀 힘들긴 한데 어차피 오전에만 일하고 하느니 오후까지 해서 그냥 좀 더 빡세게 하고 이틀만 일을 해보자 하다 보니까 요새 계속 그렇게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이틀이 좀 힘들긴 한데 뭐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보니까 그 이틀에 몰아서 예, 지금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뭐 통갈이 할 게 많다거나 알채취 할 게 많다거나 하면은 몰아서 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는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이모님도 계속 이제 알바식으로 주위에 고용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저희는 이제 가능한 일이긴 해요. 결론적으로 이틀만 하니까 그렇게 되면 주 5일이잖아요. 거의 5일을 이제 시간이 10시간이 남는다는 건데 물론 이제 좋긴 해요. 하루만 빡세게 일하고 또 화수 쉬려면 이틀을 쉬어야 되니까 되게 편하죠. 심적으로도 마음적으로도 몸적으로도 편하고 또 목요일날 빡세게 하면 마찬가지로 금토일 3일을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좋긴 한데 이제 좀 또 사람이 마찬가지 이제 이렇게 좀 왜 일하다가 관두거나
쉬게 되면, 조금 일하게 되면, 이제 쉬게 되면, 또 이제 막, 막 몸도 찌뿌둥하고, 막, 아, 다시 뭐라도 해야 될 것 같고 이러잖아요. 근데 이제, 좀 이제, 고민거리가 어떻게 보면 좀 늘어나긴 해요. 저희가 주 4회 일을 했을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럼 나머지 시간에는 뭐 하냐, 뭘 하면서 지낼 거냐, 항상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뭐, 궁극적으로는 마케팅을 해서 여러 가지, 뭐 온라인 활동 같은 것도 하고, 막 고민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시간이 조금 더 많이 생기다 보니까, 막 좀 이제 고민이 더 어떻게 보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아, 뭔가 부업을, 다른 부업거리를 찾아야 되나? 막 이렇게 부업거리를 또 찾아보게 되기도 하고, 막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막 그런, 뭐 쉽지는 않아요. 막 부업거리도 찾아보게 되고, 뭐 다른 것, 들을 계속 고민을 하게 돼요. 그래서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뭐 10년을 했다고 해서 뭐 그냥 자연스럽게 뭐 매출이 늘어나고 주문이 늘어나고 뭐 손님이 늘어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끊임없이 마케팅이라든지 뭐 홍보가 됐든 뭐가 됐든 꾸준히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시간을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는 진짜 본인이 어떻게 계획을 하고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물론 조금 쉬는 것도 되게 어떻게 보면 좀 그래 더 좀 요새 날도 많이 덥고 코로나도 심하고 하니까 조금 이참에 좀 쉬자 뭐 이런 마음으로 좀 쉬기도 하다가도 너무 또 쉬고 있다 보면 아 이러고 있으면 안 되는데 뭐라도 해야 되는데 막 이런 생각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뭐, 부엌거리도 찾아오고, 막, 하다가도, 아, 더 집중해서 뭔가 더, 이렇게, 이거를 더 할 수 있는 고민거리를, 계속 찾아보고 있는 중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이거를, 뭐, 혹시 이제 계획하거나 알아보실 때, 얼마나 더 많은 고민을 하고, 계획을 하고, 이게, 달팽이 농장이라는 것도, 이렇게 좀 여유를, 최대한 일을 조금만 하면서도, 많은, 다양한 일거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걸 한번 참고 삼아, 이렇게 저희는 하고 있다.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다음 영상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시원하게 한번 수영장 들어갔다 올게요.